야! 뭐하냐! 인성물이네! 내가 쳐줘가지고 밀어줬더만! 아니 나도 쳐줬잖아. 형이 쳐줬으니까. 오빠 날 뒤에서 쌤쌤 아님? 인성이요? 아 여기까지 오는데 물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에 올라가야 돼? 힘내 스티브. 어 나 아니네? 헤르였네? 미안. 아이들인 것들. 아 하지마 하지마. 자 여기 여기는 화된지 알아? 아니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안 보여. 여긴 뚫렸네. 가보면 알겠지? 뚫려있다. 어? 우와 왜? 망했다. 야 여기 거기 아니야 처음 왔을 때. 역시 여기는. 왜 그래? 여기가 어딘데? 내가 이 대신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입구야. 여기는 중범죄자들을 잡아두는 곳으로 유명한데? 내 차례야. 설마 했는데 진짜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아, 그 시체들? 그래, 아마 네가 본 시체가 범죄를 저질러 그곳에 갇혀있다가 굶은 죽고 처근 사람들일 거야. 뭐라는 거야? 발음이... 근데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는 이상한 벽 안에 저 자연 쪽이었는데? 그런 건 처음 듣는데? 아아 그것보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 왔는지부터 알아야지. 그렇지. 반대쪽에도 통로가 뚫려 있는 걸로 기억해. 거기로 가보자. 또 저기까지 가야 돼? 할 수 없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래? 아 아니 미안. 반대쪽. 아우 씨 너무 느리다. 그치? 스무를 키세요 얘. 스무 켜 있는 건데? 뭔가 왜? 부러져 있는데 발판으로 가보. 뭐라도 있냐? 발판으로 써볼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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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핫, 발판으로 쓸 핫, 이유가 뭐가 있어? 핫! 빨리 가라고. 앞에 길이 보이. 앞에 길이 보인다. 앞에 길이 보인다. 앞에 길이 보이. 지금 하지 마 이 사람. 형 앞에 팡이형 보인다. 어? 팡이형! 어, 형 왜 여깄어? 야! 화이트 차였잖아 형. 하지 마라. 내가 깃발이 생겼네. 여기는! 어, 보지 마. 이런 거 깃발 있었단 말이야? 야, 돼지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랬어, 동물. 아, 맞다. 동물 죽이지 말랬어. 동물 죽이지 마. 죽였어? 아니? 죽이지 마. 죽였어? 달라. 내가 처음 본 거랑 완전히 달라. 평타 한 쳐서 평타 한 대. 어, 저기 뭐 있다. 얘들아, 저기 뭐 있어? 뭐? 상자. 그치파. 상자? 어, 열쇠다. 이 열쇠를 어디... 이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거지? 이 자연이 내가 봤었던 그 자연과 같다면 분명 어딘가 통로가 있어. 그 통로를 찾으면 돼. 바로 찾으러 갑니다. 일단은 구석에 있을 확률이 여기다. 찾았다. 여기네. 딱 횃불로 있네. Here. Here. Hey. Hey, 팡이 요. 가자. 길체. 레버 자자. 레버. 횃불 때문에 눈에 잘 들어오는데? 안 보여. 왜? 아, 레버 설치. 여기 레버, 청금색. 안 보입니다. 다 나와 보세요. 아, 청금색 레버 설치하라고. 야, 다 나와 보세요. 안 보여. 청금색이. 나 뒤로 좀만 가 봐. 차 타고 나와. 니 때문에 설치가 안 돼요. 욕심쟁이냐? 나와. 나 왼쪽으로 하라고. 야! 아, 나 설치가 안 된다. 나와. 나와 봐. 아, 이거 진짜. 동족 아 나와. 뭐. 아 좀 나와 좀. 기린 나오라고 기린. 돼지 때리지 마. 돼지 때리면 오리 걸려. 기린 나오라고. 이런 통로는 나도 처음 보는데. 깜보 왜 혼자 먼저 가? 뒤에 있으라니까. 설마 또 미로인 건가? 또라니. 아,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향기가 나는 미로가 있었거든. 향기?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은 거야? 향기에 대해 알고 있나 보네. 엄청 유명하거든. 그거 나도 알아. 10개의 향기가 썩어 독이 됐다는. 얼마나 위험한데? 최소 세일인? 최소 죽을. 최소라니 나도 죽을 뻔한 거네. 갑시다. 저택? 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삐저택. 그 전설의 저택 맞지? 맞아. 확실해. 아 그러니까 이 저택이 왜? 꺼져. 미안. 엄청 유명한 저택이야. 아마 1만 년은 된 저택일걸? 1만 년? 그
시간 동안 저렇게 파손된 것 하나 없이 멀쩡한 저택이지. 아...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때리세요? 우리한텐 단순한 전설 소문이었는데 그게 진짜로 있었네. 아 스티브 따라오기 정말 잘했어. 크 감동 먹었다. 대신 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못 본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봐 멍청아. 아 못 볼만도 하네. 초파님 죄송합니다. 아, 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대저택 뒤에 뭐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탈구라. 아니 근데 파기님 파기님 깐부 좀 챙기세요 얘. 아 제 제 오늘 상태 안 좋으니까 내둬도 돼. 이거 진짜 일반년이 된 저택 맞아? 아니요 아직 아닌데요. 나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곳까지 안 보여. 이곳까지 우리가 온 건 분명 이유가 있어. 저택을 불러보자. 파기님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아니 거기 반대쪽이야 이 사람아. 기다려봐. 여기도 아이템 많아. 여기도 아이템 있어? 그럼 시체 썩은네 챕터 13 모리아 비밀 해결 시체 썩은네. 레버 찾으면은 형 진짜 여기서 그거 저 시체가 그럼 모리아인가? 어 모르겠어요. 모리아 비밀 해결이었으니까 모리아인가 저 시체가? 야 비밀 해결 근데 모리아 모리아 그 하나 책 얻었어. 이거 읽어보자. 자, 읽는다. 스티브에게 모리아입니다. 이 흰색 블록은 살아있는 채로 당신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겠군요. 이제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당신의 마지막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전으로 돌아가서 끝을 보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형 근데 여기 위에 청공석 있거든? 불 저기에다 스위치 선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스위치 있었어. 아 레버 있어? 레버 인성이 응. 저기 첫 번째 방에 스위치 있어. 형 레버 갖고 와봐. 기다려봐. 야, 좀 하나하나 좀 시청자분들께 맵 좀 보여주고 가야 되지 않겠니? 나도 못 봤어. 겠니? 너무 혼자 가서 이렇게 빨리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나도 못 봤대. 안겠니? 헛!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니? 어디가 열렸어? 딱 봐도 1층 열렸겠죠? 마음이 열려. 저 열렸다. 레벨이 높은 요호. 얘들아 빨리 오렴.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 네 개의 블록을 구멍에 꼽으면 정말 끝인 걸까? 콧구멍 귀구멍 끝이겠지? 가자 끝을 보러. 예! 아드뷰 아드뷰 갑시다. 야 우리 끝난 거인가 이제 거의? 예 예 10시 25분인데 아니 그러면 뒤풀이 해야 돼. 어 아니야 안 할 거야. 아니야 마크 해야 돼. 아 안 할 거야. 어 안 할 거야.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돼. 한 시간은 너무 나 짧아. 한 시간짜리 해야 돼. 나이씨 안 할 거야. 예,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최소 두 시간을 해야 돼. 열쇠 오리아에 피어나는 꽃 완전 괴물인데 돌연변이 식물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이언트 플라워 꽃 창고에 뭐 있었어? 이게 아마 우리가 봤던 모리아에 피어나는 꽃 그 그림의 실체일 거야. 창고에 열쇠 있었어. 열쇠. 야 아이템 좀 가만히 놔둬라 좀. 누구야? 깐부야. 수상하네. 깐부야. 야 와봐. 야 깐부 탐닉점 갑니다. 야 열쇠 여기다 꼽는 거야? 아니 아니지. 여기 열쇠가 필요해 했잖아. 아 여기 철문 있잖아요. 아 너무 좋아. 아, 얼굴아. 나 봐. 갑시다. 틱. 또 암호인 건가? 아, 전문이지. 또 어딘가 힌트가 있겠지? 아니, 아.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어디? 주변을 둘러봐 할 수 있어. 난 알 것 같네. 와, 여기 횃불이 바보인 건가? 횃불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그래, 곳이 있어. 그래, 넌 바보야. 어, 횃불이 있는 곳만 내가 할게. 아니 횃불이 있는 곳만 켜야지. 내가 할게. 열려라 참깨. 아니 저기요 아저씨들. 야 오늘 민호야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어 맞아. 오케이 이거를 횃불이 있는 곳만 켜는 게 맞아. 아니면 열려라 참깨. 맞다니까. 아니면 형 아니면 맞잖아. 열렸디. 아니잖아. Let's go. 암호를 풀어야 열릴걸? 여기 서점인데? 오! 뭐야? 어! 여기 내가 등장했던 방이야! 모리아의 방으로 가자! 오 대박... 야 모리아의 방으로 가자. 야 이게 맵이 다 연결돼 있어 개신기해! 아 나 이거 결말이 너무 궁금해. 갑시다. 끝을 보러. 하늘섬의 비밀처럼 엄청 반전은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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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뭔가 바뀌었는데? 여기다 끼는 건데 이거 색깔 아무 상관없나? 상관없겠지?
어, 상관없어. 차인남! 개렛! 연두색! 아핫! 소리 났다. 아니, 다 박으세요. 핫!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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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렸다, 뭐. 여기. 오, 대박! 오, 예스! 우와, 박도둑. 이 안에 기계가 있단 말인가? 먼저 가지 마. 암호 하나를 더 풀어야 한다 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하나 더 남은 건가? 아싸, 이제 끝났다. 아, 더 있어. 빛. 모리아가 분명 이 암호의 답을 알려줬다고 했어. 기억을 다듬어. 기억을 다듬어서. 이거 듣는 게 아니라 더 다듬어. 이거 뭐지? 다듬. 야, 막 누르지 마. 다듬. 너. 기억을 다듬어. 다듬. 아, 이틀 전에 했던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거 뭐 이런 게 뭐 어디서 나왔었나 힌트가? 응, 일단 눌러 보자. 아, 막 하지 마. 제발. 막 꼬이면 또 머리 아파. 아, 안 꼬이지. 그러니까 막 안 누르면 돼. 한번 기다려 봐. 내가 기계의 일기장을 보겠다. 그거 안 읽었어? 아, 읽었었는데. 옛날 거. 어제 아래 거. 기계의 작동 방법을 알아냈다. 기계를 작동시켜 봤더니 천사가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검은 문이 열렸다. 그 소식은 대신 전환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야! 피눈물을 그건 아닌 것 같아. 딴 거 아니야. 어! 맞다 이거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그 기계는 어디 있는 걸까? 일기창 오른쪽 아래 희미한 글씨가 보인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날 그것은 모습을 보인다. 정말 모르겠어. 야! 설마 봐봐. 저게 해라는 말은 이게 하지 해고 말하고. 어두운 게 달이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나 봐. 우와. 아, 그 버튼을 눌러봐야 안 해, 형.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봐야 아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눌러볼게, 얘들아. 첫 번째 거 눌러볼게. 변화되어 있는 거 봐봐, 옆에. 어. 없어. 두 번째. 없어. 세 번째. 어, 형! 왜? 어, 왼쪽. 이거. 왼쪽 꺼졌다, 켜졌어. 어, 눌러봐요. 오! 오! 봐. 그러네? 네 번째 거. 아, 전부 다 저렇게 만드는 거네. 이제 첫 번째 거 누르면 되겠다. 맞을걸? 첫 번째가 안 꺼지는데? 그니까 전부 다 꺼져야 되나 봐. 달로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거 이거야. 저게 달이야? 두 번째 거? 초승달. 뭐 열린 소리 났는데? 들어봐. 아, 기다려봐. 어, 뭐 열린 소리 났는데 왜 또 닫어? 아! 야, 이게! 뭐야? 아, 저거 저 기다려봐. 알 것 같아. 아, 세 번째 거로 저기 끄고. 꺼졌지. 여기서 기다려봐. 됐다, 형. 어? 여기 아까 여기 거 왜 마지막 거 아니었어? 나 알 것 같아. 뭐야? 그러니까 봐봐. 이게 민호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어. 근데 해가 지고 달이 뜰 때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해 뜨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아예 감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달달해. 아니야, 하지 마봐. 탈거라, 가만히 놔둬봐. 아까부터 계속 소리 난 소리, 그 뭐 열린 소리 안 들려? 아니, 기다려봐. 야, 민호야! 어? 너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민호야. 그거 계속 해봐. 어? 아, 됐다, 형, 열렸다. 열렸다. 문 열렸어? 어. 어, 그래? 아, 이거네. 해달이네. 달달달달이 아니라 해달이네. 아, 지고. 해가 지고. 지니까. 모르겠다. 근데 왜 양쪽으로 해놨지, 그럼? 해달이네. 열린 곳이 어디야? 어떻게 푼 거야? 여기 밑에 뚫렸잖아. 어떻게 푼 거야? 너 엄청 똑똑하다. 내려봐. 좀. 아이고. 아, 뭐야. 어디? 간단해. 해가 지고 달이 뜰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까 그 빛들이 해와 달이 되는 거겠네? 뭐야? 아, 그럼 그 빛들이 모두 달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네? 맞아! 너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네. 이게 기계라는 것인가?
드디어 찾았다. 이제 비밀을 열 수 있어. 기계의 행방 비밀 해결. 비밀을 알 당겨보세요. 있어야, 당겨보세요. 드디어. 당겨볼게. 오. 아,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내려와. 아니 내려오는 거야? 어 신세입니다 이제. 아 아픈데. 이거야 돼 이거야 돼. 아 제발 들어와. 아 뭐야. 아 저 통로 끝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야 천사의 피눈물을. 오. 피눈물을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검문이라는 게 열리고 그곳에서 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2층에 써진 꽃이 있지 않을까? 피아로미의 꽃? 뭐라도 아는 게 있어?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루어주는 꽃이야. 근데 최근 그 꽃이 사라졌어. 그렇다면 확실해. 나는 그 꽃을 찾기 위해 이곳에 바로 있는 거야. 그 꽃을 찾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 대신전의 비밀을 알아내고 말겠어. 내가 왜 있는지. 하하 스티브 안 보여. 그 꽃을 찾는다면 나의 소원을 들어줘. 뭔데? 네가 당연히 돈이지. 악용하고 싶진 않은데? 아 하긴 돈은 쓰드라가 벌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꽃의 능력을 사용해도 되는 걸까? 당연히 안 되겠지. 하지만 나는 알아야겠어. 나는 대체 누군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여긴 어딘지. 넌 스티브야. 너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네. 좋아, 가는 거다. 요. Let's go, let's go. 와, 저 왜 이렇게 빨라? 야, 스마트폰 키니까 완전 빠르다. 허, 끝났네. 아, 진짜. 아, 야! 아 찐따들 비켜주세요 연 찐따들 아 진짜 달려갈게 연 멀티플레이시 문이 안 열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혼자만 해 방이요. 아 야 멀티플레이 하지 말래. 어떡하지? 너 혼자 가. 야 나 TP 해줄게. 그럼 달로 와봐 미라. 내가 먼저 가고 TP를 해줄게. 어딘데 형? 어떤 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어? 여기라고요. 아 거기야? 어 그래. 오우씨 여기 아니야? 아까 우리가 내려간 데야? 아 그러네 우리 여기 내려온 데네. 그인 거 같은데? 방향 간 곳? 야 내가 간 데 맞아? 아니 저거 우리가 올라간 데잖아. 그니까 여기 거기로 가는 거 맞을걸? 여기는 거기다 수로. 어? 뭐야? 나가서 그 천사한테 가야지. 천사한테 그 무서운 천사? 아 그니까 올라가서 천사한테 가야지. 아 나 걔 손 끼치는데? 아 걔 아니야. 아 올라가는 거 맞다 걔 말고. 야 근데 이거 멀티플레이 야, 이거 오류 날 수 있대. 아직 문 없잖아. 문 가서 보자 한번. 아 여기 아니다 맞다 여기다. 아 좀 비켜주세요. 여기야 여기서. 아 들지마. 오른쪽이었나? 천사 헐? 피눈물 흘리고 있어? 어 어 무서울 것 같은데. 난 보기 싫은데 꿈에 나올 것 같아. 근데 별로 안 무서움. 피눈물 흘리고 있네. 어 거기 어 너가 탈거라. 뭐 하냐. 오 대박 진짜네? 야 거울문 열렸어. 어디 검은 문이 어디 있어? 여기 무진다. 나와 탈구리. 여기 있다 검은 물 있었잖아. 천사가 여기? 울고 있어. 야 이거 다 같이 가도 되는 거야? 아. 자 우문의 종이 비밀 해결 열려 있어. 열려 있다고. 검은 문이 열려 있어. 알 수 있어. 이제는 알 수 있어 모든 비밀에 대해서. 헤르 이제 정말 끝인 거지? 그런 거지? 헤르? 담배 피냐? 뭐야? 헤르? 내 누나 빨리 안 읽어? 수고했어 스티브. 이제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무슨 소리야 헤르. 못 들었어? 네가 할 일은 이제 끝이라고. 이제 당장 이곳에서 사라져버려. 응? 기다려봐 얘들아. 책 받았거든. 읽어볼게. 가지 말고. 챕터 15 피아로미의 꽃. 피아로미의 꽃은 엄청나다. 하지만 그 엄청난 만큼 위험하다. 피아로미의 꽃의 능력은 바로 소원 성취. 그것이 만약에 악심을 품은 자에게 넘어가면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꽃은 항상 주인인 피아로미도 사용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보관. 하지만 어느 날 그 꽃이 사라졌다. 그 꽃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꽃도둑 때문이었다. 그 도둑은 여자로 기록되며 엄청난 지식을 가진 여자다. 하지만 꽃도둑의 꽃도둑질은 실패. 꽃도둑질. 위험하다고 판단한 피아로미는 그 꽃을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숨겼다. 바로 이 통로를 따라가면 꽃이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리야? 헤르. 꽃을 가지고 환생할 거야. 탈구리 좀 뒤로 와봐. 그리고 이 대신전의 주인이 뭐 될 하냐? 거라고. 안 보여. 이때까지 같이 해왔잖아. 그런데 어째서? 내가 여기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온 거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네. 고마워 스티크. 해르가 나쁜 년이네. 해르. 그럼 나중에 봐. 안 돼 안 돼. 진정해라 스티브.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슨 이미 꽂힌 해르에게. 꽃은 네 통로를 따라가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없다. 어, 야, 저 왼쪽 통로는 뭐야? 야, 저자. 해르가 뭐야? 꽃을 일로 먼저 가야나 봐. 일로. 아, 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로 먼저 가서 여기로 와야지. 그런가? 어. 표지판 일로 이어져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해리가 꽃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꽃을 찾으면 돼. 사실이야? 사실이야. 난 너의 편이야. 배신하지 않아. 좋아, 믿을게. 이게 정말 마지막 싸움이다. 기다려라 해르. 내가 먼저 찾아주겠다. 어, 네. 아, 연구자료실 가야겠네. 인적자료실이랑 내 이름은 꽃도둑년. 내 꽃도둑님. 이런 꽃도둑년이. 내가 먼저 찾을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뭔 소리야? 뭐야? 어, 상자 여러 개 있다. 여기 각입니다.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어, 찾았다. 에라이 꽃도둑년아. 찾았고요. 에라이 꽃도둑년아. 갑시다. 야. 아, 죄송합니다. 갑시다. 아씨. 밀어드림. 야, 얘들아, 이거 읽어야 됨. 읽는다. 챕터 16 해르. 위험 대상 1급이다. 이름명 해르. 해르라는 여자는 현재 발견 즉시 죽여도 될 정도로 위험도가 가진 여자이다. 무섭다. 야, 해르 죽여도 된대. 그 여자가 노리는 것은 호드펠감. 바로 아, 소원 성취의 능력을 가진 피아로님. 호드펠감. 딱 기다리세요. 호드펠감. 그렇기에 그녀를 죽여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공수야. 그녀를 잡는데 백해의 시도는 모두 실패. 하지만 그녀가 꽃을 훔치는 10회마저도 실패. 위험을 느낀 대신전의 주인 피아로미는 그 꽃을 숨기기로 한다. 그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방법은 아직 아무한테도 밝혀지지 않았다. 아, 아프다고. 더 맞아. 야, 이년아, 야, 이년아, 꽃도둑 년아. 내 앞치기야. 아, 꽃도둑 오지게까지고요. 가자. 이래서 악역 맡은 사람들이 불쌍해. 자, 잠겨는 어떻게 해? 자, 가자. 뭐요? 이게 뭐야? 이 안에 꽃이 있다. 서둘러. 어, 닫혀 있네. 이 안에 꽃이 있다. 서둘러. 일단 이쪽으로 오라는데. 일단 이쪽으로. 근데 길이 막혀 있으면 해르도 꽃을 못 구하지 않아? 절대 그러. 아, 좀 비켜! 절대 그렇지 않아. 아, 아, 뭐야, 안 다, 얘, 좀, 형, 얘 급식체인데? 절대 그러지 않다. 헤르는 유령이란 거 있지 마. 그녀는 벽을 통과 가능하다. 하지만 헤르는 꽃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벽을 하나하나 다 뚫어보고 있겠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된다. 서둘러. 서둘러! 야, 저 헤르 저거 왜 이렇게 먼저 가냐? 연두색이다! 아, 미키라고! 내가 먼저! 연두색이다! 내가. 연두색 스위치를 당겨! 핫! 오! 여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됐어? 상자. 아, 나와봐. 상자야. 상자 좀 내가. 야, 상자 내가 열어야지. 아니, 좀 비켜봐 얘들아. 없어 아무것도. 누가 먹었어. 내놔. 내놔 예린. 나 깐보야. 깐보. 나 아니다. 아, 아, 우리 깐보님께서. 왜 억울한 사람을 때리는지 모르겠다. 자, 글이 적힌 종이. 챕터 17 피아로미. 피아로미는 이 대신전의 주인이다. 그리고 소원 성취의 능력을 가진 꽃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는 꽃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꽃을 지킨다는 의미는 세계를 지킨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기에 위험을 감싸안고도 꽃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어느 날 일어난 꽃도둑 사건에 피아로미는 결단을 내렸다. 꽃을 도둑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꽃을 되찾기 전까지는 꽃을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숨겨라. 그 후 피아로미는 모습을 감추었고 꽃의 행방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비밀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일로 팔로미 팔로미. 이거 왜 안 열리지? 여기 레버터치 해야 돼. 여기 레버 여기 어디 있냐? 좋지 않은 거. 아, 있구나. 오오오 기다려 있어요. 모든 것의 끝. 야, 기다려봐 애들아. 아직 대사 타임. 이거 읽고 가자.
모든 것의 끝 챕터 18 대신전의 비밀 스티브요. 이젠 그대가 끝을 볼 때 그대에게 모든 것이 걸려있다. 그대가 실패하면 이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만 만다. 반드시 막아라. 그대는 할 수 있다. 처음 그대가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행운이니라. 이 말에 명심하라. 그대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대가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운명이로다. 진실 중에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절망에서 파헤쳐 나올 수 있으리라. 이게 보아라. 끝장을 헤르 끝장 내주겠어. 헤르 차림. 아, 뭔 소리야? 여기 하나 더 있어. 저기. 그러네. 저게 피아로미에? 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이런 헤르 이 꽃도둑년아! 이런 한발 늦었나? 한발 늦어? 아니, 난 한참 전에 왔다고. 넌 분명 꽃이 어딘지 모를 터. 어떻게? 벽 너머로 가서 통로를 확인하면 쉬운 일이지. 대체 목적이 뭐야? 목적? 말했지 않았나? 난 환생해서 이 신전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리고 스티브, 너는 왜 그렇게 꽃을 원하지? 나는 꽃이 좋아. 이젠 내가 누군지 이곳의 비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았어. 그건 바로 꽃을 지키기 위해서다. 남자는 꽃을 지켜야 돼. 뭐라? 아니. 그리고 그것이 내가 꽃을 원하는 이유다. 하지만 어쩌지? 꽃은 이미 나의 손에 있는데 말이지. 아, 하나만 가르쳐줄게. 네가 누군지. 잠깐! 그만둬. 스티브, 네가 이곳에 오기 전 무엇을 했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니, 교통사고라는 걸 당하기 전에 말이야. 당하기 전 기억이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넌 어떻게 해그네를 찾았지? 그야 당연히 감으로 찾았지. 감으로 찾을 수 있었다면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못 찾았을까? 그리고 하나 더. 너는 어떻게 불지옥의 두뇌의 관문을 통과했지? 내가 어떻게 통과했지? 그래, 넌 이곳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의 의미는 잘 알고 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의 정체는 피아롬이다. 헐, 그래. 이 대신전의 주인이란 말이다. 꽃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모두를 죽인 피아롬이다. 그것도 하나 모르고 꽃을 다시 되찾겠다고? 넌 이 꽃을 가질 자격이 전혀 없어. 오히려 네가 악이라는 존재란 말이다. 아! 그럴 일 없어! 너희들은 이곳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한다. 없어져 버려. 이런 젠장? 안 돼! 안 돼! 꽃이여 들어라. 피아르미와 그라벨을 이곳에서 소멸하라. 소멸해라. 너야. 소멸하라고. 나 소멸하라고? 죽으라고. 죽어. 뭐야, 어째서 반응하지 않는 거지? 뭐야, 이 꽃 가차잖아. 그럴 리가. 내가 본 것과 같은 모양, 같은 향긴데? 그래, 열 번이나 도둑질. 애초에 소원으로 헤르를 없애달라고 하면 됐잖아. 그렇군. 그렇다면 애초에 피아로미는 꽃을 가지지 않았어. 그래, 그렇다면 꽃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리아에 피어나는 꽃. 그래, 그게 진짜 우리가 봤던 거대한 꽃으로 가야 돼! 뭐야? 뛰어. 돌아가야 돼. 그 자이언트 플라워? 어. 어디야, 근데? 어디지? 하지만 자네들은 길을 모르지. 위너가랑 가자. 도도도도 빠르게. 여우. 하지만 자네들은 길을 모르지. 나는 내가 하나 다르게. 이로 가는 거 맞는데? 하지만 자네들은 길을 모르지. 민영 따라가야지. 팡이오가 피아룸이었다니. 그럼 팡이오는 여자야? 아, 신수 끝났어. 여기서 어디더라? 바로 달려가줄게. 쟤 님들 신수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같이 가. 하핫! 아, 아 시작 중 19경.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가치가. 여기 아닌데? 어? 오케이, 안 가야지. 아, 걔리 어. 미로 따라왔다. 민이 형 억울해 오졌다. 아, 어디였지? 야. 피아롬이 남자. 어, 여긴 것 같아. 대박. 아, 감 잡았다. TP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가있다. 꽃도둑녀는 여기 있겠습니다. 아니 깜보 얘야! 깜보 따라갔다. 으헛! 으헛! 아 여기 아니야!
아, 민호 캐리 따라왔다. 어디더라? 어, 저 어디지? 어? 아. 암탕수세요. 어, 찾았다. 어, 여인 거 같은데? 어? 어디? 야, 사료 찾았어? 야, 너도 길치구나? 어, 그래. 아, 저기네, 저기. 야, 너도 길치네? 아, 아닙니다. 아, 제가 길치라 아니요. 어디야? 여기 아니야. 뭐해, 민호 형? 저 봐, 어딘지 알아? 모르지. 여기야. 아니,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이거 경쟁임. 아, 하지 마. 때리지 마, 씨. 경쟁임. 때리지 말라고. 경쟁이라니까요. 뭔 소리? 네, 꽃도둑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꽃도둑녀는 닥치고 있겠습니다. 예, 빠지세요. 아, 일로 가는 거 아닌데. 오? 아! 아씨, 왜 때려? 탈거 안 탈았냐? 아니. 아, 네. 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 100%입니다. 나와. 나왔잖아. 아, 하지 마. 아, 씨. 너 때문에 느려졌잖아. 아, 진짜 하지 마라. 아! 전 찾았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아, 때리지 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배란다. 3초 준다. 3, 2, 1. 와, 아, 잘 가. 출발해서 나와. 내 뒤에 있어, 너. 나와. 반갑다. 나와. 건방진게. 아, 찾아가 거의 다 찾아갔구요. 여기 맞는 거 같은데? 민호 형님 TP 지어주세요. 여기 아닌가? 사랑합니다, 민호 형님. 오, 나이스. 어, 좋았어. 미워졌다, 인정. 찾았어? 아니. 아직 민호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길치됨. 아, 근데 이거 맵이 너무 넓어요. 근데 여기 아니야, 누나? 여기 같은데? 나 여기 아니야? 아닌가? 형 동쪽 있어. 인사하고 와, 가서. 아니야, 일로 가면 나왔어, 아까. 꽃. 맞는 거 같아. 여기 아니야? 찾았다! 이 길이다. 찾았다고? 어, 길 제대로 왔어. 파기 끝! 으헷, 오훗. 여훗, 자, 헷, 자. 아니, 부탁해. 헷. 아! 반칙이야! 인성보수! 아, 지렸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빠르게, 로드 못하는 배터리다. 아, 투표에서 갔네! 1등! 야, 민우야, 원래 내가 1등인데! 인성 봐, TP 타고 1등 하네! 알았습니다. 1등! 아! 예, 죄송하지만 3등 어디로 가야 되죠? 오! 야, 꽃 얻었어. 모리야. 아저씨. 꽃 여기다 설치하는 것 같아. 아저씨. 자, 아저씨, TP 좀 줘. 아리가또. 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TP 좀 해주세요. 어? 여기다가 꽃 설치하는 것 같다. 나와봐. 풀에다가. 아, 꽃 설치하는 것 같아, 여기다가. 해볼게. 오, 어? 오! 뭐야? 오! 형, 오! 뭐, 야, 밖이 열렸나봐. 뭐, 어디지? 찾아봐. 야, 무슨 열리는 소리 들렸어? Where? 뭐지? 여기 어디? 도코 데스카? 뭐라 하지? 일본 중이 또. 일본 중. 일본 중. 오셔야 된다, 생각한다. 오셨습니다, 일본 중. 이거 어디야? 어디 가는 거야?
여러분들 꽃방이 있답니다. 바로 꽃방으로 가버리기. 어, 바로 꽃방으로 가버리기. 아, 대피스 좀 하세요. 대피스 좀 하세요. 아! 꽃방? 와, 권리 남용하는 거 봐. 야, 없는데. 나 꽃방 안에 있었는데 아까. 꽃방이 뭐가 있어? 없잖아. 꽃방 맛있는데. 아니, 낚시고에 다시 돌아가세요. 아, 아 진짜 이거. 낚시하지 마세요. 없구만. 거긴 아이유일 아니야. 어, 여기다. 나이스. 아, 저기 낚시야. 이제 해봤니 까졌어. 야, 들어가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 야, 살구리 나와봐. 원래 거기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나와봐, 나와봐, 막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야, 꽃 자라나는 거야 이게? 아니야, 꽃 키고 다시 해봐. 열어봐. 뭐요? 뭐요? 원래 어디가 뭐? 열려요? 형 또 연기할 형 녹화 끊어봐봐. 기다려봐. 멋이 중원. 3, 2, 야 나와봐 나와봐. 이게 지금 우리가 멀티로 해서 그래. 기다려봐. 양털 노란색이 있대. 양털 노란색이 어디 생겼어요? 아, 저기 어떻게 올라가? 저 어떻게 가는데? 아니 이거 원래 처음부터 노란색이 있었어요 양털. 어, 아니 기아라 형. 응?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 멀티에서 오렸던 것 같으니까 녹화 잠시 끊어봐. 자, 멋이 중원디. 잠깐만 녹화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형 이제. 아니 지금 여러분들 자 녹화 다시 시작했고요. 아 우리가 지금 멀티해가지고 서버를 다시 켜니까 되네요. 하나 둘 셋 뿅. 야 소리 들립니다. 야 이렇게 열립니다. 읽겠습니다. 여기는 야 다 야 대사 없는 사람 다 뒤로 가. 아 진행이 안 돼 진행이 답답해.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야 물음표 누구지 이거? 내가 할게 이거. 나를 이곳에 부른 자 그대는 피아로미인가? 야 나 내가 할게 그냥 살구리 나. 나를 이곳에 부른 자 그대는 아니, 피아로미인가? 아니 왜 형은 다 노인으로 시작해 전부 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 이름은 피아로의 대신전 내 주인이다. 그라벨 살구리 나와. 스티브 어서 해리가 거의 다 따라왔을 거야. 나의 소원을 빌겠다. 헤르 피아로미 나야. 그러니까 여기 하라고 뒤에, 여기 뒤에. 아 살구리 나오라니까. 안 보이잖아. 아 살구리 뒤로 쭉 빠져. 안 보여. 대사만 읽고 나중에 아. 뛰면 되잖아. 나 그냥 나갈게. 피아로미 안해? 피아로미 해야지. 피아로미 꽃도둑 헤르를 이 세계에서 소멸시켜 주세요. 안돼. 그 소원에 들어주도록 하겠다. 안돼 여기서 사라질 순 없어. 이제야 겨우 꽃을 손에 넣었는데 비켜줄래? 나의 소원도 나 아니 나 님이 말했으면서 비켜줄래? 피아로미의 소원에 응하라. 꽃도둑 헤르를 소멸한다. 꽃도둑 잠겨육. 안돼. 야 꽃도둑 잠겨육이다. 비밀 해결. 헤르 비밀의 해결. 헤르 비밀 해결. 끝난 건가? 나 죽은 거야? 난 맨날 네. 죽어. 간다 스티브. 넌 꽃을 지켜냈어. 야 이리 죽여. 어? 어? 다굴방. 꾸두둑 참.. 어? 아 도망감. 예리 다시 들어와. 자 시작. 그래. 축하한다 스티브. 넌 꽃을 지켜냈어. 진실을 알려줘. 난 대체 누구야? 헤르가 말한 게 사실이다. 그렇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넌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뿐. 헬레이는 자신의 물건에 악용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했지. 원래 같으면 그 물건을 빼앗기만 하면 될 일, 감옥에 가둘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꽃을 지키기 위한. 기억났어. 그래 난 피아로미였어. 피아로미 비밀 해결. 모두들 날 위해 꽃을 위해 희생해줬어. 사실 이 꽃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나에게 준 거지. 그래 이 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이 꽃을 소멸시키겠어. 괜찮겠어? 괜찮아. 나의 일은 이제 끝났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스티브로서의 일은 꽃을 지키는 거였어. 그리고 난 그 꽃을 지켜냈어. 나의 일은 끝난 거야. 난 그걸로 된 거야. 그래 네가 그렇다면
그라벨이 다 알고 있었네, 사기꾼 새끼. 스티브 피아루미 모두 고마워. 예? 이 말 조심합시다. 피아루미는 그 후 꽃을 소멸시키고 기억을 잃기 전에 피아루미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전개로 따지자면 피아루미는 꽃을 숨기거나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피아루미에게 전했다. 꽃을 숨겼다. 꽃을 찾아내 지켜라. 그대가 피아루미라면 꽃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아니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어 피아루미는 스스로 헬레인의 광석으로 기억을 조작하였고 스티브의 대신전 모험은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스티브는 꽃을 지켜냈다. 그리고 기억해냈다. 자신이 피아루미란 것을. 이 이상의 일은 일어나질 않길 빌며 꽃을 소멸시켰다. 아,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그라벨은 피아루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 방이야! 어이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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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이 맞았었네. 우리 방이. 이게 피아루미의 꽃입니다. 비밀. 비밀이 되죠. 아이고 우리 방이 많이 컸네. 왕! 와 끝났다 여러분. 대신전의 비밀 더 엔드. 와 여기 안에 뭐 이스터에그 있는 거 아니야? 예 이스터에그 있습니다. 그대로 레버 당겨. 레버 당기라고. 레버가 어딨어? 여기. 어 소멸된 거야 꽃? 어. 와 꽃 소멸됐어. 이야 민호야 여기 엔드 여기 앞쪽에다가 블록 좀 설치해봐. 여기 이쯤? 오졌다. 아 난 그럼 결국 다 죽네. 하늘섬의 비밀에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그게? 나 그때 나도 죽었어. 내가 올려줬잖아 기억 안 나? 얘 때문에 다 죽었어. 난 그래 꽃도 등년이. 이씨. 꽃도 등년이네. 기억도 못하는 놈이. 허허. 까마귀 같은. 까마귀. 자 여러분 제자리에 내가...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전의 비밀 끝이 났습니다. 예. 어? 아 리액션이 하이. 없어. 자 우리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네. 하이. 아니요. 예 재밌었죠? 아니요. 예. 자 우리 네. 탈구라 아 철발 장난치지 마 이거. 어? 이거 지... 우리 탈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대신전의 비밀 플레이를 했는데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죠? 예. 아,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소감이요? 정말 진짜 흥미진진하고 한편에 명작을 보는 듯한 그런 빨리 말해. 이었습니다. 예, 예린이 안녕하세요. 하이.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김우찌. 아 예. 다음 민호님 안녕하세요. 누님이라지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버지! 네 방이야. 예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아주 좋단다. 내 아들을 찾았다니. 아 예, 알겠습니다. 에이 우리 철반이 안녕하세요. 반갑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반갑다. 우리 깐부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리 아파요. 네 여러분 오늘 깐부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일단은 깐부는 빨리 자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이거 여러분들 이스터에그를 우리가 몇 개 못 봤죠? 그죠? 내가 세 개 찾았잖아. 근데 이스터에그 또 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한테 제보를 받고 한번 가볼래요? 이스터에그 엄청 많을걸? 시청자분들 이스터에그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대신전의 비비 위에 어디 위에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예, 방 이거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다 찾아보자 한번. 건물 위쪽에 있다고요? 어디 건물 위쪽? 아, 이 건물 안에 위쪽에 위층이요. 아, 너무 다 찾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야, 이거 그러니까 이 건물 말하는 거지, 이 건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지? 이 건물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나온 길이잖아. 이 사람은 직업이 뭐지? 마크. 아, 깨무지게 건물 위에 돌아다니네. 아, 깨무키고 건물 위를 돌아다니면 있어요, 있어요, 그? 어, 이건가? 어디? 어, 찾았다. 어디? 아, 이거네. 어, 이거는 게임 모드. 이거. 형 그거야 탑 못 올라오는 거. 아 탑 못 올라오는 거 여기는 그러면
아 열쇠로 그냥 자기가 열쇠 먹은 걸로 들어오는 거야? 어어 그런 거 같아. 꽃한송이 잘 자라고 있네. 이스터에그 올 수 없는 탑 꽃한송이 그대로 깨버리기. 와 대박이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야 기가 막힙니다. 대신전의 비밀. 어 굉장히 일단은 맵이 넓어요. 어 이거 제작 어우 대단하네요 진짜. 어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 굉장히 넓은데 스토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그니까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네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 대신전의 비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여러분 대신전의 비밀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제작자분이 녹화를 뿅! 쫑이랍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